타임즈. 네, 머피랩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피랩. 뭐 오늘 되게 재밌는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머피랩을 많이 하면서 높은 가격을 참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은 그 가격들을 또 뛰어넘는 최고가를 갱신하는 새로운 머피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킁킁 하셨는데요. 자, 오늘 바로 프로파일링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거, 쓰는 건가요? 이건 좀 뭐, 탄내도 나고요. 탄내가 나요. 탄내도 나고 흙냄새도 좀 나고요. 탄내, 흙내 이런 게 뭐가 종합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와, 여긴 뭐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나무가 녹슨 거 같아요. 탄내 흙내 완전 미친 랠리게네.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저 야구 팬이다. 야구 팬이요? 네. 어떻게 야구 팬? 이게 야구장 냄새요. 아, 그 흙내가, 네, 흙내가 탄내는 그리고, 약간 그 폭죽 이런 냄새가. 그런 것도 있고요. 저 저것도 나 횟가루 냄새. 아, 횟가루 냄새. 네. 야구팬. 네, 야구팬인데 이게 야구 선수일지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네. 틈틈이 야구장에서 쳤던. 야구장에서 거. 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야구장에서 치다가 이제 그 방맹이 없을 때 이걸로. 아, 이걸로 저걸 한 거죠, 이렇게 스윙 연습. 아, 스윙 연습. 팔목 좋아지게 스윙 연습해가지고 까졌네요. 아. 이렇게 비싼 건 좀 몰랐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그 크리켓 같은 거 네. 보면은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아, 야구팬이다. 야구팬. 아, 야구팬. 야구장에서 틈틈이 네. 기타 치다가 네. 뭐 연습하다가 했었던 그런 기타. 잘, 그래도 보관은 해갖고 여기는 햇빛에 바랬고 여기는 또 비도 맞았고 조금 비 맞았고 예. 여기 완전 썩었네요. 썩었네요. 예. 아, 비도 맞았다. 이게 지금 야구장 그... 관리하시는 분인가 보다. 야구장 관리하시는 분. 큰 차 타고 이렇게 차 꼬르고 그러는 그런 예. 그러는 분. 예. 지금 또 3월에 이제 WBC가 또 아~ 2년 만에 개최가 되잖아요. 네. 아주 뭐 또 우리 야구 팬들 야구 보면서 맥주 먹기 딱 좋은 아, 네. 그렇죠. 그런 또 아주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좀 이번엔 야구장 좀 가시죠. 오, 저랑 같이. 이번에요. 네. 네. 안 그래도 뭐 WBC는 지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WBC는 뭐 TV로 봐도 되지만 네. 팀 하나 찍어서 네. 그 또 우리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네. 고척 스카이돔에 가 가지고 아, 몇 개 보죠. 뭐. 아, 좋습니다. 네. 제 표는 제가 어떻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WBC를 맞이해서 야구 팬이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네. 야구 팬이라기보다 그 야구 구장 관계자, 관계자. 네, 네. 구장 관계자가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머피랩 베이스볼 컬렉션 네.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머피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가격이 높았었는지 보면 이제 HD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울트라 라이트 HD가 있고 라이트 HD, 뭐 헤비 HD, 울트라 헤비 HD 뭐 이렇게 있는데 울트라 라이트는 1,000만 원 언더도 좀 있었어요. 네. 일단 2021년 8월에 했었던 헤비 에이지드 1,169만 원. 이때 저희가 83.55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신 머피의 법칙, 저는 탑 머피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는 965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네요. 이건 좀 쌌어요.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1,169만 원짜리가 83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가성비도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는데 요거는 79.5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최고급 블랙 앵거스, 저는 돈 1,000만 원 한다 그래갖고 돼지 돈 4,000 해서 돈 1,000 이렇게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어, 그리고 1,380만 원짜리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아, 이때도 거의 1,400에 육박하는 가격이 있었죠. 이게 가성비가 19가 나왔는데도 83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막 20 나오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은 네, 기타로 말을 타자, 저는 외관은 렐릭, 사운드는 리마스터. 그리고 가장 쌌던 게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중에 이제 846만 원짜리도 하나 있었네요. 이거 어허. 79점 나왔고요. 어, 그리고 또 울트라 라이트 977만 4천 원, 이건 79점. 여름 끝자락 해변 올인원. 그리고 라이트 에이지드 1100만 원, 1107만 9천 원, 이거 79점. 도시 단풍 로얄 젤리. 오. 네. 톤이 쫄깃쫄깃하다고 해서 또 라이트 에이지드. 이거는 수도권 외곽 단풍, 저는 체리 온탑 79점. 그리고 또 라이트 에이지드 79.5, 최고급 전디기 최첨단 오프사이드 랠릭. 그리고 헤비 에이지드 레몬, 그린 레몬 헤비 에이지드 1169만 원. 아, 이게 그 83.5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제일 쌌던 게 900에서 한 1400 요 정도 네.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보면은 랠릭 값이 울트라 라이트가 100만 원이고요 울트라 헤비가 400만 원이에요 랠릭 값만.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면 되죠.
800에서 이제 붙이는 거야. 네. 800에서 울트라라이트면 900이고 네. 라이트면은 1000. 네. 그리고 헤비면 1100. 네. 그 1200 네. 막 이렇게 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플레임은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레몬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922045 모델이고요. 1611만원입니다. 정말 굉장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드디어 1500의 벽이 깨졌습니다. 오늘 그 미리 전 시간에 점수들을 좀 살펴봤는데 점수들도 대부분 한 79점, 79점에서 한 83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가성비는 확실히 그냥 비싸다고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넘어도 11, 12가 나오는 기타가 있나 하면은 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9, 10 이렇게 나오는 기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머피랩이라는 게 단순히 디자인을 위해서 한 400만 원씩 이렇게 드려야 되냐.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해갖고 우리 요즘 가장 핫한 또 플랫폼이 있죠. 챗 GPT라고 네,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심심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제각각인데 답을 해갖고. 맞아요. 궁여지책으로 챗 GPT에다 물어봤는데. 네, 챗 GPT에다가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 챗 GPT가 요즘 진짜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답변의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고는 하는데. 막 이런 플랫폼이 계속 발전하니까. 10년 있다 보면은 와 저 때는 우리 챗 GPT 했었어. 막 이런 맞아요. 그럴 수도 되게... 있어요. 거의 지금 우리가 심심이 얘기하듯이.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셰프님이 깁슨 머피랩이 기타 사운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랬는데 깁슨 머피랩 피니쉬는 기타의 피니쉬를 손으로 샌딩하고 핸드버핑하며 손으로 연마하는 독특한 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목재가 보다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타의 음색과 공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약간 영향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장의 완성도가 진짜 굉장히 좋죠. 일부 선수들은 손으로 샌딩한 마무리가 뭐 플레이어들이겠죠. 일부 플레이어들은 손으로 샌딩한 마무리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전체적인 플레이 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사운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이제 이거죠. 내가 연주감이 좋으니까 더 잘 치게 된다. 뭐야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깁슨 머피랩 피니쉬가 기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이며 목재 유형, 구조, 연주 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빠져나갈 구멍까지 파놓는 굉장한 지금 네, 논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논문이나 이렇게 논술할 때 말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회색 분자죠. 아, 예, 아주 그냥. 아주. 네.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한 포맷으로 했을 때. 네. 대답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 또 두 번째 대답은 깁슨 머피 리저브 피니쉬는 네. 얇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강한 피니쉬로 기타의 공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피니쉬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이며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궁극적으로 기타의 소리는 여러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피니쉬는 전체적인 음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되게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아주 잘 빠져나가면서 그 자기가 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영향력이 좀 미미한 수준이다. 네. 그리고 그건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GPT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가격 1611만원 어처구니가 없죠. 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4.13kg, 두께는 48x51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로 두껍습니다.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네, 50th 라운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헤드모션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네. 누렇게 변색된 네. 옐로우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일론인가 봐요. 노트가. 네, 나일론 노트에 43.05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투 볼륨 투톤 CTS 오디오 네.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네. 페이퍼 인 오일 캐퍼시터가 아, 네, 캐퍼 들어가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리가 5060 듣고 다시 59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사운드에 영향 많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머피랩의 영향이라기보다 네. 커스텀샵급의 예, 목재 이런 거에 영향인 예. 거예요. 머피랩이 영향을 미치는 건 예.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최고가는 쳐보셔야죠. 아, 그러게요. 최고가. 진짜 이런 건 한번 좀 네. 쳐봐야 되지 않나. 차이 많이 난다니까. 이건 머피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너무... 여기서 마샬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 많이 쳐본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잡으니까 놓고 싶지가 이거 기타 기타가 잘 났어요. 진짜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죠 뭐. 오, 굿. 머피랩이 주는 게 다른데 AI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 기분이 네. 일단 달라요. 기분이에요. 아, AI가 뭐 쳐봤겠어 머피랩을. 그러니까 GPT가 뭐 기타를 칠 줄 알겠어 지가. 그러니까 와 이 레드락을 경망스럽게 껴보겠습니다. 예. 와우.
네, 아 경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사운드는 전혀 경망스럽지 네, 않고 아주 진중하네요. 리벌브도 없고 딜레이도 네. 없고 저 트윈리벌브 저기 리벌브도 제로고 근데 뭐가 이렇게 음장감이 있잖아요. 아, 그 뭐랄까 멋지게 낡은 사운드. 네. 아, 이거 좋아요. 마샬 여기다 하면 난리 나겠는데 이거. 마샬 8. 아, 벌써. 아, 좋지 않다. 이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 좋습니다. 아, 더 기타다 진짜. 아, 더 기타네요. 더 야. 기타. 야. 메이킹 빨도 좀 있어요. 좋다. 아, 좋다. 어, GPT가 뭘 모르네. 걔는 뭘 네. 몰라 아직. 네, 네 좋습니다. 내가 사지가 없어 갖고. 아, 좋습니다. 락킹한 걸로 E 마이너 한번 가볼게요. E 마이너. 좋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아까 그 챗 GPT의 말에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 뭐 피니쉬의 뭐 목재 크기 뭐 그 중에서 한 일부였다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자면 PS 하지만 뭐가 있다. 하지만 뭐가 있다. 네. 뭐가 있다. 네. GPT가 모르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아, 저도 아까 그 처음에 리뷰하기 전에 GPT의 말을 읽었을 때 아주 군더더기 없는 좋은 설명이야 했는데 쳐보고 나니까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저는 이런 거에 잘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스스로 자부심이 있는데도 이거 현혹되고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far beyond the AI. 아 그렇죠. 네. AI 전어버. 뭔가 있어요. 네. far beyond the AI.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겠죠. 네. 비싸겠죠. 네. 뭐가 있어요. 네. (웃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9. (웃음) 가성비가 없는 거죠. 없는 네. 거죠? 네. 유저빌리티 16, 편의성 18, 아니 디자인 18, 네. 총점 80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9. (웃음) 편의성 17, 디자인 19. 네, 총점은 82점입니다. 평균점수 81. 네. 아무리 비싸도 80은 없네. 네. 아, 가성비가 둘 다 9인데 네. 가성비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이건 욕한 거나 다름없죠. 네. 네. 지금 아무리 암만 적어도 10, 11, 19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와, 99는 처음이네요. 99는 선생님이 9 주신 건 처음이에요. 네. 10, 10은 꽤 많았어요. 99 아. 99래. 와, 이런 걸 보는구나. 그나마 이렇게 좋으니까 9라도 받는 네. 거예요. 네. 야, 이 1600 네, 좋다 이거. 야, 좋네요. 아, 진짜 이렇게 엉망인 가성비로 80을 넘는 네, 머피랩의 저력을 같이 보셨고요. AI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 아직까지는 AI가 우리의 생각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더 기타 업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네. 보입니다. AI가 랠링 문화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랠릭이 GPT에다 그거 물어보고 싶네요. 왜 랠릭이 더 비싼 거죠? 네. 네, 다음번에 한번 물어보고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충격적인 디자인과 가격의 머피랩 같이 보셨고요. 지금까지 기타, 어탐 통틀어서 시그니처가 아닌 것 중에 지금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최고가 기록을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않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머피랩의 최고가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더 멋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